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진돗개 브리더와의 대화 중에서 그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 저는 내용상 그 오해 소지가 있게끔 안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뭐 국견협회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이렇게 진돗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 이야기만 한게 아니고 진돗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브리더하고 대화 중에서 이제 진돗개 이야기도 했다가 골든 리트리버 이야기도 했다가 뭐또 다른 이야기도 했다가 이야기도 했다가 이렇게 오가는 중에서 이제 국견협회 이야기를 했다가 그때 이제 국견협회에서는 그 내눈박이를 아주 오래전에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스탠다드를 이제 국견협회 총재님께서 생각하는 그 이제 전통계 50년 동안 그 혈통을 유지했다는 그 전통 혈하고 똑같은 체형의 개를 이미 확보를 했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국견협회라는 개, 그 협, 특정 협회하고 특정 개의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화를 계속 있던 중에서 저희 동네에 그 내눈박이가 있고 인터넷에서 보면 내눈박이가 많이 나온다. 근데 그런 개들 보면 골격이 크고 발이 크고 막 힘도 세고, 개싸움도 잘하고, 이런 개들이라고 자라가는 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개들 중에서는 도베르만이 들어간 개도 있고, 그 중에서는 나중에 후대에 도베르만이 튀어나와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저희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야기를 쭉 흘러오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넘어갔는데, 이게 마치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국견협회 블랙탄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도베르만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정 방송을 하는 겁니다. 국견협회의 개들이 그중에서 도베르만이 튀어나온다고 한게 아니고 시중에서 이제 강한 개, 촌 사람들이 강한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내눈박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동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아마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개싸움하는 거 싫지만 싸우면 이겨야 되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배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도베르만 같은 개가 나와버린 후대에 어쩌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견협회기가 아니고 도베르만하고 믹스가 된 개들 중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막 말이 와전돼가지고 국견협회 개 중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와전된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정정 방송을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요. 그리고 국견협회 개는 제가 진돗개 브리더가 아니고 진돗개 매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뭐 어디 혈통이다 어디 혈통이다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 진돗개구나. 여기 집뭐 박모모 집 개가니까 진돗개가 아 사이즈가 좀 작고 약간 우울하게 생겼구나. 뭐이또 어느 집 견상하니까 어떻구나. 이런 식으로만 봤지. 그 깊이 있게 보지도 않았고 저는 또 진돗개 브리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지역에도 진돗개 전람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도 뭐큰 전람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그때도 뭐 구경은 많이 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진돗개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쯤 정말 마음에 드는 진돗개가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진돗개 전문가 저희 거 전문가의 전문 브리더가 아니고 그냥 제 눈에 그 개가 한일병원 원장님 집에 있는 백구였어요. 암컷이었고요. 아, 정말 이쁘고 보행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행이. 짝짝짝씩 차고 나가는 보행이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반해버렸어요. 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개가 이제 국견협회 개더라고요. 그 뒤에 알았죠, 나중에. 이제 한일병원 원장님 개였는데, 아, 국견협회 개였구나, 뒤에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혈통의 개가 뭐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 네가 왜 자꾸 진돗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진돗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진돗개 브리더들의 생각,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있고 저분의 생각이 있고 이분의 철학과 저분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진돗개뿐 아니라 뭐 푸들을 키우거나 아니면 마스티프를 키우거나 하운드를 키우거나 셀티를 키우거나 비숑을 키우거나 그 브리더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책으로 보는 견종 표준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브리더한테 들어보는 게더 좋잖아요.
그 견종을 전문적으로 기르던 브리드한테. 근데 브리드들도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 기준에서 어떻게 이렇게 책을 보고 이게 다르다 어쨌다 이렇게 시비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그 브리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철학으로 어떤 스타일의 개를 선호하고 어떻게 키우는지를. 그 진돗개의 역사, 진돗개의 배경, 진돗개의 용도, 진돗개의 장점과 단점, 키울 때 주의할 점 이런 걸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돗개뿐 아니라 다른 견종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중에서 뭐 어떤 국경 옆에 개가 나오든지 다른 또 동호회 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하고 내하고 그 개를 까기 위해서 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하고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브리드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다른 브리드하고도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알아가자는 거죠. 들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국견협회 총재님께서 또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인터뷰를 장시간 했는데 제가 느낀 건 그게 이제 아, 이 국견협회 총재님께서는 이제 작품견이라 그러죠. 그 50년 동안 이어온 혈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계시구나. 요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브리드하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늑사냥개이기 때문에 늑사냥개에 유리한 체형을 자기는 이제 선호한다. 요런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다른 브리드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또 제가 몸이 괜찮아서 방문하다 보면 또 그분들의 철학과 그분들의 생각하는 브리딩 방향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지, 제가 누구를 까기 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제가 방송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이명하고 어지럼증하고 이런 게 있고, 지금 입술이 좀 처졌죠. 이쪽보다 이쪽이 좀 약간 처지고 부었어요. 이 떨리고 있거든요, 좀. 이 팔도 좀 떨리고요. 목이 여기서 부으면서 떨려요, 여기가. 여기 사각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어지러워서 단어가 갑자기 이렇게 방전될 때도 있어요. 생각이 안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 정리가 안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 원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즉흥해서 계속 즉흥으로 바로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뭐 유기견 보호소라든지 뭐 애완견 농장이라든지 전문 견사라든지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사실은 제 채널에서는 사냥개는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학고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일반인 유입이 잘안 돼요 사실 일반인 유입이 여기 대부분 애견 종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장을 운영하거나 전문견사를 운영하거나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요 그 조회수가 회원 구독자보다 많은 이유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구독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렇게 보고는 계시죠 다들 그게 부족하지만 그분들은 50년 이상 그 동종 업계에 계시면서 한 분야를 해오시잖아요. 저는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분보다. 그래서 선배님들 방송 좀 해주십시오 해도 이 방송을 잘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또 싫어하고 또 기계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 찾아가서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50년 동안 또 이렇게 키워오신 분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배님들이 또 데이터를 또 있고 많이 축적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냥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사냥개 브리더입니다. 브리더고 단성개라는 개를 이제 7대를 검증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 습성을 알려고 산을 다녔죠. 근데 이제 사냥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냥꾼들이 또 많잖아요. 뭐 20년, 30년, 50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서 그분들의 또 사냥 방법이라든지 사냥에 대해서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중에서는 또 머리에 있는 이야기를 즉흥으로 풀어내는 분들도 있지만 데이터를 또 구축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가 할 역할은 이제 제 주장을 많이 펼치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빨리 건강을 좀 찾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뭐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렇게 또 전문견사 소개도 하고 견종별에 진짜 우리가 예, 유튜브 보면은 어떤 견종 소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문 브리드들한테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뭐 푸들이면 푸들 브리드를 여러 명 만나고 뽐이면 뽐의 브리드 여러 명 만나면서 그 자기만의 혈통, 자기만의 고집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관리 방법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요. 더큰 목적은 사실 또 따로 있어요. 왜 운영하냐면, 옳은 소리 좀 하고 싶어서요, 사실. 1년에 개가 3번에서 5번 출산한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이 사실 방송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계에 옳은 소리 좀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의료보험 이런 것도, 동물 의료보험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도 법이 제정되는 건 좋아요. 법이 제정되는 건 좋은데, 올바르게 제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소비자들이 원가 공개나 이런 걸다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얼마에 가지고 와서 얼마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서 얼마밖에 안 남는다든지 뭐 이런 걸좀 알아야 의료보험을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데좀 우리가 애견인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법이 만들어지고 세금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 우리 단톡방에 종사자들 단톡방에 이제 그 카카오톡을 타고 들어오면요. 구독이 안 눌려져요. 그뭐 아이디랑 가입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구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거든요. 구독은 안 하셔도 좋고요. 뭐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선배님들이 연락이 많이 오십니다. 네가 말한 내용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더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예를 들면 뭐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뭐 6m밖에 못 본다니까 개가 어떻게 6m 앞밖에 모르냐 못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6m 앞밖에 못 본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시력에 비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멈춰 있는 시력에 대해서 사람보다 뭐 4배 정도 약하다. 요런 건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못 보시고 부분적으로 이제 뭐 멘미돼 있는 거를 사람은 보는데 개는 못 본다. 이렇게만 보시고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 또뭐 여러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뭐 조언해 주시는 분도 많고요. 또 저한테 이제 공부해라고 자료를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자료 중에서는 제가 모르는 자료도 있고,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가 아프니까, 뭐 두통이 계속 있고, 이명이 있다 보니까 다 들여다볼 수 없고, 이제 관심 있는 거는 또좀 괜찮은 날좀 보기도 하는데, 한 3, 4일 전까지는 걷지를 못했어요. 이게 아픈 사람이 조금씩 걸어야 되는데, 걸을 수 있을 정도로가 안 됐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근데 이제는 3일 전부터는 좀 걸어 다닙니다. 방송을 안 하다가 다시 하는, 지금 하잖아요. 이제 뭐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목 때문에 먹는 진통소염제도 먹고 있고, 이 악관절 때문에 이게 틀어졌거든요, 사고 나면서. 이것 때문에 먹는 소염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제 약발인지 몰라도 이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는 시간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하고 자꾸 닦는 건 이쪽이 감각이 둔해서 약간 침이 고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고, 댓글 다실 때,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부어요. 그러면 위쪽에 하고 아래쪽에 쥐가 내리고 갱년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신경 써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살살 내주세요. 살살. 그리고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가서 현장에서 현장 목소리 전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사냥 분야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뭐 사냥 카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학고 채널에 사냥꾼들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구독을 많이 해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뭐 사냥의 이야기도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사냥꾼 입장이 아닌 브리더 입장에서 브리더가 산을 7년 동안 24시간 7년 동안 개하고 살면서 산에 매일 다니면서 개하고 경험했던 거, 개 습성이라든지 개 형태라든지 뭐 훈련이라든지 관찰했던 거 그런 거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몸이 나으면 유해 조수팀에 합류해가지고 이제 사냥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더 전문적인 사냥에 관한 그런 거는 또 사냥꾼 통해가지고, 선후배님들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방송에서 이제 노하우라든지 경험의 상황을 공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고요. 뭐,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사실은 사냥 기술을 막 사냥꾼들한테 알려주고 노하우를 알려주고 이런 목적은 사실 안 해요. 사실은. 예. 경계 옳은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로, 뭐, 훈련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기견 문제라든지, 자꾸 이렇게 이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현실성 있는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걔를 하나 가르치더라도, 가정에서 훈련을 하나 시키더라도, 관리를 하더라도, 병원에 한번 가더라도,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가자, 이거죠. 아, 어느 병원에서
얼마 정도 받고 치료를 하더라. 또 아니면 뭐 어느 병원에서 어떤 수술은 잘하더라. 어떤 치료는 잘하더라. 이렇게 애견들끼리 소통하자는 거죠. 그리고 아는 거는 서로 공유도 하고. 저도 경기에 20년 있었고, 그 20년이나 세월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있었던 게 아니고, 20년 동안 개하고, 24시간 같이 살았습니다. 20년은 24시간 개하고. 7년 동안 산에 다닐 때는, 사냥개 공부한다고 다닐 때는, 24시간 개들하고 살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새차로 올라가고 그랬어요. 오전에 3시간, 4시간 갔다 오고, 오면은 밥만 먹고 개 바꿔가지고 오후에 또 올라가고, 또 야간에 또밥 먹고 또 올라가고, 직원들이 도시락을 싸놔요. 오면 개만 바꿔 싣고 바로 또 올라가게끔. 그렇게 7년을 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좀 풀어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소통 방송 하면서 그 저한테 좀 조언해 주실 분들 저한테 카톡 주세요. 카톡 주시고 뭐 카페 쪽지 날려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면 제가 몸이 허락되면 또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 주시면 또뭐 전화로 상담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굳이 안 찾아가도 또먼 거리에서는 또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전화 인터뷰도 좋고요. 아, 나는 어디에 전공이야? 나는 어떤 거 잘해?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이러면 연락 주십시오. 또 찾아가겠습니다. 안녕.